창세기 26장 2절로 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주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들을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함께 읽습니다.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아멘.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눌 말씀의 제목은 르호봇의 하나님, 넓히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어떤 한 분야에서 탁월함을 드러낸 그런 사람에게서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빠르게 효과적으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그와 인터뷰를 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서 그가 체득한 그런 어떤 깨달음과 교훈을 인터뷰에서는 함축된 한 단어, 한 문장으로 우리가 그렇게 들을 수 있기 때문이죠. 성경에 나와 있는 위인들도 그런 인터뷰를 통해서 배울 수 있다면 좋겠는데 그럴 수는 없죠. 그러나 감사하게도 성경 속에는 그분들이 남겨놓은 위대한 신앙의 고백들이 남아 있습니다. 창세기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믿음의 조상들의 고백들이 남아있죠. 아브라함의 고백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의 아내 사라는 이사, 웃음이라는 단어를 고백으로 남겼습니다. 믿음으로 살아보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믿음으로 사는 자를 웃게 하시더라라는 것이 그녀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는 그들의 아들인 이삭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랄에 믿음으로 남았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그는 이렇게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자신의 하나님을 르호봇의 하나님, 넓히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르호봇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넓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체험한 하나님은 한마디로 넓히시는 하나님이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넓히셨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이삭은 1차적으로 하나님이 자신의 지경, 땅을 넓혀주셨다라는 의미로 이 말을 쓰고 있지만 그 차원을 넘어서 여러 측면에서 하나님은 이삭을 넓히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를 키우시고 또 넓게 하셨던 것일까요? 함께 본문을 살펴보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동일한 은혜로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그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역사를 새롭게 배우는 그런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믿음을 키워주셨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자, 12장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그 땅에 기근이 찾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흉년을 피해서 식량이 풍부한 애굽으로 피신한 적이 있었죠. 이제 그 아들 이삭의 때에도 똑같이 흉년이 찾아온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이런 사람들이 믿음의 조상들이 많은 시간을 보냈던 이 부엘세바 주변의 기후적인 특성은 1년의 강우량이 딱 200mm에 걸쳐 있다는 것입니다. 200mm라는 수치는 굉장히 특이한 수치인데요, 중요한 수치이기도 한데요, 사람이 정착해서 농사를 짓고 생존할 수 있는 커트라인에 해당하는 그런 숫자입니다. 여기서 조금만 강우량이 떨어져도 농사를 지을 수 없고 생존이 불가능해지는 그런 극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곳에 가뭄이 들게 되면 사실상 짐을 싸서 여기를 떠나서 물이 풍부한 다른 곳으로
애굽과 같은 곳으로 내려가는 방법 외에는 길이 없는 그런 상황이 그들 앞에 펼쳐지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이삭도 당연히 짐을 싸서 이제 애굽으로 가기 위해서 부엘세바를 떠나서 그랄에 들렸습니다. 경유지죠. 자,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붙잡으십니다. 그리고 명하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여기 이 땅, 그랄 땅에 거하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비슷한 상황에서 내려갈 때는 붙잡지 않으셨던 하나님인데 이번에는 이삭에게 명백한 말씀으로 명하십니다. 여기에 남으라는 뭔가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하게 되죠. 뭔가 이곳에서 이삭이 새롭게 배워야 할 그런 영적인 교훈이 있다는 것을 직감하게 됩니다. 뭔가 이곳에서 이삭이 믿음으로 도전해서 극복해내야 될 어떤 영적인 과제가 그 앞에 주어졌다는 것. 하나님께서 이때에 이곳에서 그런 일을 하기 원하신다는 그런 짐작을 하게 됩니다.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보면 이삭은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대단히 순종적이고 모범적인 신앙인이었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당연하지 않았겠습니까? 왜? 그 아버지가 아브라함이죠. 엄마가 사라입니다. 얼마나 좋은 신앙의 영향력 속에서 가정교육을 잘 받고 자랐겠습니까? 그래서 심지어 아버지가 자기를 하나님께 불에 태워서 번제로 바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이삭이 크게 반항하거나 두려워하는 모습이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참 조용히 순종하여 그 어려운 시험에 묵묵히 따라갔다는 그런 인상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그런 이삭에게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죠. 요즘 말로 2%가 부족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삭은 아브라함과 달리 개척 세대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일으켜 세운 그런 개척자였다면 이삭은 아브라함으로부터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복이죠. 이런 가정에 태어나서 아버지를 통해서 영육간에 이렇게 좋은 복을 받으면서 축복을 받으면서 좋은 환경 속에서 자랄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삭에게 주신 그런 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삭이 거기에 온실 속에 화초처럼 머무르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믿음의 도약을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은 부모를 잘 만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가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그랄에 남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존을 기약할 수 없는 불안정한 상황을 한번 부딪혀 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도전해 보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생존의 문제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법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가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12절, 13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백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가 그 땅에서 백배의 수확을 얻는 놀라운 이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매우 중요한 사건이죠. 아버지 아브라함이 물려주신 유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말미암아서 거부가 되는 그런 체험을 이삭이 하게 된 것입니다. 새로운 믿음의 도약이 일어나게 됐어요. 이 체험을 통해 이삭은 이제 하나님을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권자로 새롭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그랄에 남게 하신 중요한 목적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이삭을 다른 데가 아니 그랄에 묶어두심으로써 이 일을 하신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곳이 이런 훈련을 하기에 딱 좋은 적절한 환경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그랄 지역, 이 부엘세바 계곡의 이런 특징은 어떻게 보면 가나안 땅 전체의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애굽과 가나안을 구별할 수 있는 대표적인 특징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애굽에서 끌어내서 다른 곳이 아닌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삼으셔서 그것으로 인도해 드리실 때 이 이유를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10장 10절에서 12절 상반부를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죠.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애굽과의 차이를 말씀하셔요. 둘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비옥한 땅이에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그 풍요로움이 나일강에 의해서 보장된 것이었다면 가나안은 달랐습니다. 가나안은 나일강과 같은 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비에 의해서만 풍요로워질 수 있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배우기에 좋은 훈련 장소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다른 좋은 땅이 많은데 우리 한국만 해도 얼마나 아름다운 금수강산입니까? 그런 데가 아니고 특별히 가나안 땅으로 그 백성을 보내신 데에는 이런 이유도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사진을 통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이 제가 많은 말을 하는 것보다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지리 세미나 시간에 잠깐 보여드렸던 사진을 몇 장만 여기서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진을 한번 볼까요? 자, 저게 이스라엘 요단강 계곡에서 촬영한 사진인데 건기 때의 모습입니다. 1년의 절반이 넘는 모습이 저런 모습이에요. 대단히 황량해 보이죠. 그래도 양들이 뭐 먹을 것이 있다고 거기 말라붙은 그 풀뿌리들을 캐어 먹기 위해서 뜯어 먹기 위해서 열심히 저 사진 가운데 보는 것처럼 다니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황량한 1년의 절반 이상을 이런 모습으로 봐야 되는 이 땅이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비, 자연적인 어떤 환경 이상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비에 의해서 얼마나 극적으로 변할 수 있는지를 다음 사진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자, 같은 장소인데 이렇게 변합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니까 저 매바른 땅이 이렇게 푸른 초장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를 더 내려주시면 이제 저기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다음 사진을 한번 볼까요? 네, 저렇게 꽃이 핍니다. 잔디에는 별로 감탄을 안 하시는데 꽃을 보니까 좀 이제 많은 일이 나오시네요. 꽃을 많이 좋아하시나 봐요. 자, 저 사진 포토존 아닙니다. 우리 테마파크 조성해 놓은 거 아니에요. 야생화입니다. 같은 장소 부근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심으로 인해서 저 황량했던 광야 지대가 이렇게 풍요롭고 아름다워지는 그런 체험을 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곳, 그게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랄이었어요. 부엘세바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을 이 땅으로 인도해 드리셨고 이삭에게 거기에 남아서 이런 믿음의 체험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배우라는 거죠. 우리의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달렸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순종하고 도전해서 체험하라는 것입니다. 이 체험을 통해 이삭은 이제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권자로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삭이 믿었던 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한 15년을 자비랑 선교사로 살았는데요. 처음에 갈 때 정말 예수님 한 분 믿고 좀 속된 말로 맨주머 붉은 피로 갔습니다. 요새는 선교사를 그렇게 보내면 안 돼요. 예전에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어도 전혀 할 줄 몰랐고 이스라엘에 전혀 아는 사람도 없었고 공항에 마중 나올 수 있는 사람도 하나 없었고 조금 아는 영어 몇 마디 가지고 돌아올 티켓도 사지 않고 편도 티켓으로 끊고 갔습니다. 공항에 이스라엘 공항에 처음 내렸을 때 제가 스스로에게 던졌던 첫 질문은 그거였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야 되지? 제가 그곳에서 처음 만나서 성경 공부를 하고 복음을 전했던 유대인 여학생이 대학교 컬리지 학생이 저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너는 어떻게 그렇게 인생을 극단적으로 살 수가 있느냐? 너처럼 무모한 사람 처음 봤다는 거죠. 그런데 15년을 지나면서 제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아무 준비 없이 갔던 것 같은 15년 동안
하셨어요. 의복이 떨어지지 않게 하셨고 양식이 떨어지지 않게 하셨고 그곳에서 15년간 저에게 주신 평신도 자비랑 선교사로서의 삶을 다 살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어떤 점에서 이삭처럼 참 좋은 세대를 만나서 영육간에 많은 복을 받은 세대입니다. 우리 선조들이 열심히 허리띠를 동여매고 일한 덕분에 우리는 정말 전쟁의 폐허와도 같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그런 대단한 기적을 이루어냈습니다. 교회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복받은 세대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우리 선대들이 겪어보지 못한 그런 새로운 위기와 위험과 도전에 직면한 세대이기도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사태가 그렇죠. 교회를 향한 사회의 적대적인 시선이 그렇습니다. 경제적 사회적으로 새롭게 나타나는 어려움들이 그렇습니다. 풍요로운 것 같은데 GNP는 분명히 올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청년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죠. 3포 세대, N포 세대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 청년들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이런 어두운 전망도 내놔요. 아마 유사 이래로 처음으로 자녀들이 부모들보다 가난해지는 세대가 우리 앞에 나타날 수 있다 이런 말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시대는 변하고 환경은 변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화복을 책임지고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생사화복과 공동체에 죽고 사는 것이 환경과 시대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내면을 넓혀 주셨다는 것입니다. 13, 14절을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거부가 된 이삭에게 새로운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그 주변에 살고 있던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해서 견제하기 시작한 거예요.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는 것 같은 이런 일이 자꾸 생기니까 그들의 마음에도 두려움이 들었겠죠. 그래서 이삭을 괴롭히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이삭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와서 우물을 빼앗는 방법이었습니다. 이삭이 파놓은 우물을 사실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파서 물려준 우물이었겠죠. 하나씩 하나씩 빼서 가기 시작했어요. 자,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됩니다. 이 지역에서 이렇게 우물을 파놓은 우물을 하나 빼앗긴다는 거, 또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된다는 게 얼마나 견디기 힘든 혹독한 시련인지는 이 지역의 토양을 좀 알아야 이해할 수 있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이 지역의 토양은 로에사 황토라고 하는 독특한 토양인데요, 성분 자체는 매우 비옥합니다. 그래서 물이 잘 공급되면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땅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삭이 그 아래 남았더니 백배의 수확을 얻었다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가능한 일입니다. 문제가 하나 있어요. 물을 잘 흡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하수가 생기기가 아주 어렵다는 거예요. 우물 파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이것도 사진을 보면서 제가 설명드리는 게 훨씬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사진 하나 띄워주실까요? 자, 부엘세바에 남아있는 고대 우물 가운데 하나인데요, 저 우물의 깊이가 80m에 달합니다. 예, 그 정도는 파야 물이 나온다는 겁니다. 물이 많은 이 금수강산 한반도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죠. 우리나라는 가까운 곳에 뒷산에만 가도 약수터가 있고 물이 솟아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농담반 진담반으로 우리가 그런 말을 하고 다녔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물만 흐르면 거기는 곧 국립공원이다 이런 말을 해요. 물이 그렇게 귀합니다. 남쪽으로 갈수록 더 심해져요. 북쪽은 그래도 호수도 있고 뭐 폭포도 있고 한데 특히 부엘세바 이 아래쪽은 정말 물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80m가 되는 저 우물을 기계를 통해서 파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드릴로 파낸 것이 아니었어요. 직접 그 조악한 연장을 가지고 직접 파내야 했습니다. 또 정확한 무슨 데이터가 있어서 82m까지만 참고 내려가면 물이 나올 거야 라는 확신을 가지고 공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80m, 90m, 100m까지 파서 안 나오면 포기하고 다른 데로 가서 다시 파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해서 어렵게 모처럼 얻은 그 소중한 우물인데 그 우물을 너무나 어이없게 부당하게 강탈당했을 때 이삭이 느꼈을 그 분노와 절망감이 얼마나 컸겠는가 하는 걸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좀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부당한 일을 당하면 참 화가 나지 않습니까? 아무리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어도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감정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분노할 수 있어요. 낙심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왜 하나님이 좀 막아주시지 않는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도 목회자지만 특히 우리 아파트에 살다 보니까 여러분들하고 비슷한 문제들을 많이 겪습니다. 특히 제가 사는 아파트 층간소음이 좀 심해요. 주차 문제도 가끔 생깁니다. 특히 윗집에 사시는 분들이 얼마나 이렇게 씩씩하게 행진을 하시는지 밑에서 그냥 그 소리를 다 온몸으로 받아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층간소음 때문에 살인사건도 가끔 나는 거 아시죠? 이런 일 자꾸 겪다 보면 이 목회자가 이런 생각을 하면 사실은 안 되는데 가끔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무슨 생각? 이럴 때는 내가 잠깐 좀 목사가 아니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내가 이 목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 아파트에서만큼은 끝까지 좀 안 들킬 수만 있다면 그럼 아마 화끈하게 한번 싸워볼 텐데 라는 생각을 가끔 하기도 합니다. 이게 불가능한 게 저희 어머니가 아파트에 이미 소문을 다 내셨어요. 우리 아들 목사예요. 본인의 아들이 목사가 된 게 얼마나 자랑스러우셨던지 이사 오시는 순간부터 같은 아파트에 사십니다. 오는 순간부터 다 소문을 내셔가지고 우리가 싸우지도 못해요. 큰 소리도 못 내죠. 큰 소리가 났다는 것 자체가 목사로서 신자로서 사실은 영적인 패배인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과 덕을 가리는 일이기 때문에 참 어렵죠. 이삭도 사람인데 그런 고민이 없었겠습니까? 이삭이 그런 분노와 좌절을 겪었다라고 하는 그 증거가 오늘 본문 속에도 사실은 암시되어 있습니다. 이삭이 우물에 붙였던 이름들 가운데 그게 나타나 있어요. 자, 이삭이 우물에 붙인 이름이 두 개가 등장합니다. 하나는 에색이고 하나는 신나라는 이름입니다. 둘 다 히브리어인데요. 에색은 싸움이라는 뜻이고 신나는 정확한 발음은 시트나 참소, 회방, 원수, 대적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단어예요. 원수, 마귀를 뜻하는 사탄. 이게 이 시트나 신나와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좀 정서를 살려서 약간 의역을 하자면 이삭이 이름을 우물의 이름을 이렇게 붙인 거죠. 싸움, 전쟁, 왼수, 마귀, 괄호 열고 새끼들 뭐 이렇게 조용히 욕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사람을 상대로 싸울 수는 없으니까 우물에다가 이런 이름을 붙이면서 이삭이 분노를 달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정말 힘들지 않았겠어요? 왜 이렇게 내 주변에 왼수들이 많은지 원수들이 많은지 사실은 너무 힘들게 하는 거죠. 그러나 그는 인간적인 싸움 갈등에 말려들지 않았습니다. 혈과 육으로 싸우지 않았어요. 믿음의 조상 계급장 다 띄고 한번 붙어보자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인내합니다. 다 양보합니다. 새 곳을 찾아 떠나갑니다. 이렇게 해서 선으로 악을 이겼다 하는 것입니다. 이삭의 삶 가운데 이런 역사가 나타났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이삭을 도와주셨죠. 결국 새 우물을 얻게 하시고 물 걱정이 없게 하셨습니다. 결과적으로 그의 활동 범위가 넓어졌고 그의 지경도 더 커지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삭은 르호봇의 하나님 곧 자신의 지경을 넓히시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지경을 넓혀주셨을 뿐 아니라 또 이를 통해 그의 내면도 넓혀주셨습니다. 이런 훈련을 받으면서 이삭의 내면이 넓어지지 않았겠습니까? 더 많은 사람들을 품고 감당해낼 수 있는 그 온유한 내면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삭을 보면 딱 떠오르는 성경 말씀이 하나 있게 되지요. 우리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삭의 생애를 통해서 이 말씀이 잘 드러나고 또
계획도 성취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토인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력을 쓴 나라는 망하고 온유의 법칙을 쓴 나라는 승리했다. 전 유럽을 제패하려고 했던 정복자 나폴레옹은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쓸쓸히 죽어가면서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하지요. 나는 칼로 전 유럽을 정복하려 했지만 실패하였는데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는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온 세상을 정복해 가는구나. 통찰이 담긴 그런 고백들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무력으로 세상에 군림하지 않으셨습니다. 힘으로 제압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무서워서 예수 믿으신 분 계십니까? 안 믿으면 그 순간으로 나를 쳐서 지옥에 보낼 것 같아서 공포스러워서 믿은 분 없죠. 우리 주님의 온유함과 우리 주님의 그 한없는 사랑과 인자와 긍휼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래서 우리가 마음문을 열었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심령의 왕으로 영접하고 모셔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예수님이시고 예수의 인격이시고 또한 이것이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이런 예수님의 원리가 이 세상에 나타나고 증거되기를 기도합니다. 세상 살다 보면 우리에게 애색과 신나 같은 사건들이 발생하지요. 믿음으로 살면 복받고 만사가 형통해야 될 것 같은데 항상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예수 아무리 잘 믿어도 일이 꼬이고 어려움이 닥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좋은 사람만 나타나면 좋겠는데 이런 원수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요. 왼수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혹시 원수와 왼수의 차이를 아시나요? 사전에는 안 나온 말인데 제 말을 들으면 아마 조금 공감이 가실 거예요. 원수는 멀리 있는 사람입니다. 왼수는 내 옆에 가까이 붙어 있는 사람이에요. 원수는 사랑하기 비교적 쉬워요. 왼수를 사랑하는 게 좀 어렵습니다. 왼수를 용서하는 게 좀 어려워요. 쉽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셔요. 내 주변에 왼수들이 나타납니다. 쉽지 않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을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 넓히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게 하십니다. 왼수들도 품을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빚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런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영향력을 확장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믿음으로 우물 파는 일을 계속했을 때 결국 어떻게 되었죠? 26절에서 33절을 보니까 어느 날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자기 부하를 대동하고 이삭을 찾아옵니다. 먼저 손을 내밀어요. 그와 화친 조약을 맺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28절,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블레셋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놀라운 고백이 선포되고 있죠. 물론 앞부분에 약간 거짓말도 있어요. 지들이 이삭을 안 괴롭혔대요. 시컷 괴롭혀놓고 무서우니까 살짝 말을 돌리는 거죠. 그러나 그 뒤에 놀라운 고백을 해요.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왜? 우리가 봤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도 분명히 보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게 되었을까요? 우물을 빼앗는 이런 일 가운데 이삭이 보이는 행동이 비범한 거예요. 보통 사람은 볼 수 없는 반응이고 보통 사람은 할 수 없는 일들이 그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지금 그들은 보아온 겁니다.
보통 이렇게 우물을 뺐으면 지금까지 그들의 경험으로 따지면 반응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뚜껑이 열려서 같이 멱살 잡고 싸우든지 충돌이 일어나든지 아니면 다 포기하고 짐 싸서 다른 데로 완전히 이 땅을 떠나버리든지 무너지든지 둘 중에 하나죠. 이삭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싸우지도 않았고 주저앉지도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그걸 다 양보하고 인내하면서도 감내해내는 거예요. 주저앉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는가? 그의 믿음과 신앙은 진짜다는 사실을 이방인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매번 양보하고 우물을 내어놓을 때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딴 데 가서 거기서 또 놀랍게 우물을 찾아내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물 얻기가 힘든 곳인데 분명히 저곳에서는 한 번도 우물이 발견된 적이 없는 그런 땅인데 그곳으로 가면 이제 목이 말라 죽거나 아니면 아예 이 땅을 떠나버려야 오를 것 같은데 가는 곳마다 우물이 생기더라는 하나님께서 그가 믿는 하나님께서 가는 곳마다 새롭게 우물을 허락하시더라는 겁니다. 이건 이삭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가 아닌 곳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이방인들이 그걸 보게 된 거예요. 역설적이죠. 이삭의 고백 가운데는 원수가 많이 등장합니다. 지금 이삭은 왜 나를 이렇게 힘들고 괴롭히는 원수들이 왼수들이 내 주변에 이렇게 많이 출현하는가 신나 신나 시트나 이러고 있는데 정작 그 원수들의 눈에는 그런 이삭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고 자기들이 코너로 몰아넣는 그런 이삭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새로운 우물들을 허락해 주시는 이삭의 하나님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수 때문에 탄식하는 이삭 앞에 이방인들이 찾아와서 대신 신앙 고백을 해주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우리가 그것을 보았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허락하시는 고난들을 통해 이방인들 가운데 이런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고 감사 찬양드립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과 시련 속에 이런 선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가 있는 줄 여러분들 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결국 그러니까 이삭의 말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된 거죠. 성경에 나타난 모든 인물들이 다 그렇습니다. 창세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다 그랬어요. 그들이 나가서 막 공개적으로 노방전도하고 이렇게 막 선지자들처럼 뭐 말씀을 선포하고 이랬다는 기록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요, 그들이 가는 곳마다 다 주변 사람들이 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신앙을 고백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창세기 가운데 여기저기 나타납니다. 왜? 그들의 삶을 통해서 보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들은 더했습니다. 그들이 끌려간 곳은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적대적인 그런 문화와 나라였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상전으로 모셔야 했던 그 왕, 느부갓네살 왕은요. 예루살렘을 불태우고 성전을 파괴한 장본인입니다. 다니엘은 그런 정부에서 그런 상관을 모시면서 일해야 했어요. 얼마나 적대적인 환경이었는가 하는 거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 노방전도 가능했을까요? 나가서 전도는 고사하고 집에서 기도만 하려고 해도 목숨을 빼앗길 수도 있는 그런 적대적인 환경에서 살아야 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팬데믹 사태 이후로 뉴 노멀 일찍이 겪어보지 못한 현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다니엘이야말로 정말 그런 뉴 노멀한 시대를 살아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느부갓네살 왕의 입에서 바벨론 왕의 입에서 페르시아 왕의 입에서 메대와 바사의 왕의 입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인정하고 찬양하는 고백들이 나오게 됐더라는 겁니다. 놀라운 복음의 그 지경이 확장되고 넓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신비한 방법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한번 언급했듯이 우리는
한편으로는 참 복받은 시대를 살고 있죠.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일찍이 겪어보지 못한 그런 도전에 직면한 그런 세대이기도 합니다. 금년 7월에 한국은 선진국의 지위를 공식적으로 확보했어요. 실로 역사 이래로 경제적으로는 건국 이래 우리는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그렇게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의 시각으로 볼 때 우리는 그렇게 좋은 시대를 살고 있다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교회를 향한 세상의 시각은 어느 때보다도 적대적입니다. 우리 주변에 애색과 신나와 같은 다툼과 참소와 원수의 도전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일찍이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도전과 변수가 교회의 미래를 더욱 흐리게 합니다. 그러나 위기와 도전이 이삭의 믿음이 넓어지고 그 신앙이 한 단계 도약하게 되는 그런 은혜의 통로가 되었듯이 르호봇의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계기와 기회가 되었듯이 이런 시대적 도전이 우리의 믿음을 도약시키고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넓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도록 간절한 소원과 믿음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다양한 시련들, 우리가 일찍이 겪어보지 못했던 그런 도전들이 이것이 도리어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의 믿음을 키우고 우리를 성장시키고 우리의 내면을 다듬고 복음의 영향력이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다 같이 주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